안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예배는 드리고 있어도 말 못하는 여러 가지 사정, 그리고 여러 가지 아픔, 내면적인 많은 고통, 괴로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사정은 다 달라도 마음속에 고통은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아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이 계실 것이고, 평생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밤낮없이 땀 흘려 수고를 해도 얻어지는 것은 없고 있는 것마저 투자했더니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왜 자살을 선택할까요? 생명은 하나밖에 없는데 너무나 고귀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더 이상은 살아갈 수 없다는 절망감이 빠질 때에 스스로 자신이 자신 스스로 생명을 끊는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왜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계속 옵니까? 성경인 다음 같은 말씀한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각 시대의 사람들을 많은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사람을 소개한다면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았고 선택되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게 됩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은 17세 나이 때에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꿈, 그리고 곡식단들이 절하는 꿈을 주셨고, 그리고 이 사람은 30세가 되었을 때 애굽에서 노예로 팔려간 그 자리에서 국무총리가 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사 연대를 성경은 또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BC 1040년 이 다윗은 태어났고, 그리고 BC 1025년 그의 나이 15세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종을 보내셔서 목동 출신인, 양치는 목동을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으시고 이스라엘 2대왕으로 지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BC 1010년 그의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2대왕으로 15년 만에, 지명된 지 15년 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사실은 세계사가 기록하고 있고 유대 역사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속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나이 80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오셔서 세우시게 됩니다. 본문에 소개되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오늘 열거했던 이 사람들 모습 속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선택받았을 때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75세 때 약속했던 자녀가 100세 때에 주셨고, 모세는 80년 만에 하나님을 처음 출애굽기 3장 1절 이하에 떨기나무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80년 걸렸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17세에 지명받고 13년 만에 국무총리가 될 때까지 13년 세월 걸렸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15년 걸렸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세계사가 증가하고 있는 정치인 중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정치인이 세 사람이 성경 속에 대표적으로 등장합니다.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다니엘도 국무총리입니다. 국무총리 왕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탁월한 정치를 했습니다. 세계 역사의 길이 남는 이런 위대한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고 왕이 될 수 있었던 이 사람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파란만장한 고난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신 예수님 만난 순간 우리에게도 똑같은 지금 시간을 보낸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선택되었는데, 지명되었는데 나를 기다린 것은 축복이 아니었고 그 시작은 고난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자연 만물을 잠시 살펴보면 봄에는 모를 심을 때는 참새나 태풍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을이 오면 태풍이 찾아옵니다. 폭풍과 몰아칩니다. 그리고 참새가 찾아와서 쪼아먹습니다. 모 심을 때는 왜 오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다.
오늘 영적으로 보면 사단 마귀는 언제 와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 때가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참새는 악한 영적인 사단을 우리가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알곡 같은 성도들 추수 때가 되니까 결실할 때가 되었는데 수확할 때가 되었더니 찾아와서 쭉정이 만들고 쪼아먹어서 상품 가치가 없게 만듭니다. 때론 태풍이 오면 이 과일은 다 떨어져 버립니다. 떨어지는 순간 모든 과실은 썩어버립니다.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폭풍이 몰아치고 내 가정에 환란이 올 때 수확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결실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참새 때가 왜 찾아옵니까? 계속해서 찾아와서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은 이제는 내가 알곡이 되어서 연거러지니까 사탄마귀 공격이 계속됩니다. 장마귀가 시작되었습니다. 장마가 되면 대낮에 먹구름이 짙게 들이올수록 큰 비는 내립니다. 반드시 구름 없는 곳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 가정에 먹장 같은 구름이 덮어질 때에, 고난의 먹구름이 덮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때로는 환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먹구름이 내 가정에 덮어질 때 내 가정에 축복의 비가 쏟아지는구나, 그 전조의 현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의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은 새 생명이 내 가정에 태어나는 이 축복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생명이 태어날 때 전부 다 박수를 치고 좋아하고 춤을 추지만 그 내면에는 엄청난 진통이 따릅니다. 아이를 가진 산모가 아이를 출산할 때 살이 찢어지고 피가 흐르며 고통의 시간을 보냅니다. 때로는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울면서 아이는 태어납니다. 태어난 아이는 현대 의학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족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지역이 다 달라도 공통점은 이 지구촌에 태어나는 모든 생명들은 어머니 몸에서 태어난 순간 자지러지게 울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얼굴을 잔뜩 찡그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아서 아이가 울까요?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제 핏덩어리 아이가 잔뜩 얼굴을 찡그리면서 고통스러워서 울면서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인생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고통 가운데 태어납니다. 고난의 시작은 인생의 시작이 바로 고난의 시작입니다. 고통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을 떠나가는 많은 분들을 보게 되면 숨을 거둘 때 대단히 고통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고통 가운데 시작해서 고통 속에서 떠나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난의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고난을 왜 허용하십니까? 야고보서 1장 2절은 다음과 같이 명쾌하게 시험이 찾아오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의 시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전언하고 있습니다. 단언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이 사람은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죄 가운데서 이 땅을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순간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가 와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죄 씻음 받았고 내게는 이제 누가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이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해서 고난이 계속됩니까? 성경은 강조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믿음의 시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련이 뭡니까? 단련을 시키시게 하여. 이 연자는 어떤 연자를 쓰냐면 한자로 보게 되면 재련소할 때 용광로 속에 쇠가 녹아지는 이러한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치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녹아져 버리는 이런 처절한 불시험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인내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참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위대한 조상들은 다 이 인내를 했습니다. 요셉도 13년 인내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부터 100세까지 그런 인내했습니다. 다윗은 15년을 인내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인내하고 80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원망하라고 말씀합니까? 불평하라고 말씀합니까? 야고보서 1장 12절을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이 말씀에서 무슨 얘기입니까? 시험을 참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 누가 봤습니까? 시험을 참는 사람들. 그런데 이 시대는 현대인들은 가장 취약한 것이 인내가 부족합니다. 잘 참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부부가 금방 만났다가 금방 갈라지기도 합니다. 어떤 일을 추진했다가 금방 포기해버립니다. 인내심이 가장 부족합니다. 믿음의 시련은 반드시 인내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소개합니다. 다니엘이란 뜻은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 재판장이란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분별하신다는 뜻입니다. 좀 더 직역을 하면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신다는 뜻입니다.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서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서를 기록한 사람은 바로 다니엘 본인입니다. 다니엘서가 기록된 역사 연대를 보게 되면 BC 605년에서 530년 사이에 약 75년 사이에 다니엘서는 기록이 되게 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던 해를 역사는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BC 538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던 해를 역사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왜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이 바로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은 세계를 호령하는 강대국 중의 강대국이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에서 유다 민족의 모든 것을 찬탈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민족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때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는 국무총리가 되게 됩니다.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은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을 했습니다. 자연히 수많은 정치가들이 사방에 절비했습니다. 문무백관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유명한 용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본토인들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다니엘은 지금으로 말하면 외국인입니다. 일반적인 그런 신분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었습니다. 외국인인데다가 포로 잡혀온 그를 국무총리로 세워질 때에 많은 본토인들은, 정치가들은, 문무백관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자연히 수많은 정적들이 생겼습니다. 주변에서 이 다니엘을 제거시키기 위하여 많은 책략을 세우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다음 같은 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많은 신하들이 이 법을 제정해달라고 왕에게 상소를 올리게 되었고 급기야는 왕은 왕명을 내려서 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 내용이 다니엘서 6장 7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는 것으로 법을 정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한 가지였습니다.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니엘은 철저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는 계속해서 잠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고 그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이 바벨론 사람들은 반드시 한 달 안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게 되면 반드시 사족을 쓰게 다니엘은 들어갈 것이라고 알고 있었고 다니엘은 잠시라도 저 사람은 기도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살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다니엘이 이 텃에 걸려들었습니다. 법으로 제정되었을 때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본문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런 자기 집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신앙은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에 네 가지로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기도하면 죽습니다. 이 사람은 한 달 동안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왕 외에 어떤 신들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족을 넣기로 했는데 이 왕 외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왕은 살아있는 신이었습니다. 바벨론 이 왕에게 신격화시켜놓았던 그들은 왕의 자존심을 그들은 건드렸습니다. 왕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기도하면 예배 드리면 사족을 집어던집시다 했더니 왕 자신을 위하는 줄 알고 이 사람은 왕명을 내리게 되었고 법으로 제정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 다니엘은 사족을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람은 30일만 참으면 모든 것은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잠시도 단 하루 아니라 단 몇 시간도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지금 기도하며 사족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가지고 있는 것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다 뺏길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 자리 그리고 부귀영화 자신의 생명까지도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다니엘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그는 엎드려서 전에 하던 대로 평소에 하던 것과 똑같이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최근에 저는 한 중소기업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경영 세미나 장소에서 만난 그분은 저와 같은 오찬자리에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저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평소에 목사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저는 늘 목사님을 뵙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다음 같은 말을 했습니다. 최근에 저는 우리 회사에서 중견 사원을, 중견 간부들을 채용을 했습니다. 마지막 면접 시험은 사장인 제가 면접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낸 원서에는 종교가 기독교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여러 가지로 대단히 그 사람이 능력 있고 똑똑하기 때문에 채용을 하려고 이제 면접을 끝나는 시점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던졌던 한 가지 질문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앞으로 성공을 위해서라면 종교를 개종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한테 교회는 얼마나 다녔었으며 했더니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당신이 성공을 위해서라면 종교를 개종할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이 사람이 주저없이 하는 말이 개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이 기업가는 단호하게 이 사람을 채용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 당신이 당신 목적을 위해서 당신 성공을 위해서 신을 버리는 사람이라면 당신이 만약에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앞으로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불리해지면 당신은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를 알아보십시오. 이 사람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에 들어온 사람이
그 원수를 보았더니 또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교회 얼마나 다니셨냐고 했더니 1년 남짓합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질문을 했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당신 성공을 위해서라면 종교를 개종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이분이 단호하게 하는 말이, 저는 교회를 다닌 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는 내 하나님은 절대적인 그분의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저는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절대로 저는 종교 개종할 수 없습니다. 저는 내 하나님을 믿기에 저는 다른 것을 다 양보해도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양보할 수 없습니다. 했더니 그분의 성적은 자신들이 원하는 회사에서 기존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저조한 성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을 전격적으로 부장으로 발탁을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기업가가 본 그대로 대단히 우수하고 대단히 성실하고 철저한 자기 신앙관을 가지고 있고 자기 철학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전자에 그런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기회주의자. 그런데 반면에 다니엘의 신앙은 그러지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철저하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내 하나님만큼은 날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신앙에 확실한 주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찢겨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미 천사를 하나님 보내셨습니다. 이미란 말은 미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사자굴 속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사자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사자가 입을 열지 못합니다. 다니엘을 찢질 못합니다. 다니엘을 물지 못합니다.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기 힘드십니까? 모든 것이 고통스럽습니다. 하루하루가. 그런데도 계속해서 물밑듯이 밀려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닥쳐올 때에 때로는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예배를 포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 같은 신앙은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끝까지, 내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이 절대적인 순교자적인 신앙은 바로 다니엘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미리 거기서 천사를 보내셔서 다니엘을 지키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다윗이 15년 동안 고난당했을 때, 쫓겨다닐 때에 사울왕이 눈에 불을 켜고 현상 수배를 내렸습니다. 다윗을 죽이라고. 15년을 이 사람 쫓겨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시편 23편을 시를 지어 노래를 부를 때 어떤 노래를 부릅니까? 가장 처절한 고난 가운데서 그 시를 지어서 노래를 부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시편 23편의 마지막 구절은 어떻게 마감됩니까?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는 지금 죽음의 자리에서 걸어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두렵지 않다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시험이 오고 어림이 닥칠 때에 절대 절망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마지막 남은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 되십시오. 성경은 강조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있습니다. 때때로 시험에 찾아올 때 갈등합니다. 왜 내게 이런 시험이 왔을까? 가혹하게 내 몸을 통해서 오는 시험, 내 자녀를 통해서 오는 시험, 그것을 바라보는 아버지 어머니의 심정은 찢어집니다. 나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겨우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시험을 허용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 기도가 하기 싫고 예배도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잠깐이요. 오직 성경 말씀입니다. 너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오더라도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너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해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계신다고 했습니다. 사자굴 속에서 건져진 이 다니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음에 그는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는 엄청난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왔을 때부터 상황은 달라집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 시대에 다니엘이 형통하였더라. 일이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막힌 것이 없습니다. 순풍에 돛단 듯이 나갑니다. 그 인생이 완전히 대로가 열려버리는 이 축복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리오 왕, 고레스 왕 시대에 그가 형통하게 되었단 말은 정권이 바꿔져도 이 사람은 변함없이 국무총리 자리에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보통 정권이 바꿔지면 왕의 시대나 아니면 대통령 시대나 아니면 수상 시대라도 모든 정권이 바꿔지게 되면 반드시 자신의 신복들을 옆에 두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그 자리에 이 사람이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능력을 자랑할 때도 있습니다. 머리를 자랑하고 지혜를 자랑하고 세상 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자랑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 능력 주시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시련이 계속되고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참으시면 반드시 그 끝에는 좋은 축복이, 하나님께서 좋은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 시대에 40년 광야길 걸어갔던, 왜 40년일까요? 애굽에서 지금 직선거리로 바로 가게 되면 15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려 40년 걸렸습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 한 가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여호와 하나님이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내가 알려하심이라. 낮춰보세요. 때로는 시험해보세요. 흔들어보세요. 때로는 내게 경제적으로 또 질병으로 때때로 여러 가지 자녀 문제 이런 것으로 와서 나를 시험하실 때에 과연 너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살펴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테스트였습니다. 무엇을 살펴볼까요? 너 이렇게 해도 너 원망할 수 있겠냐? 너 이렇게 해도 너 기도할 수 있니? 너 이렇게 고난 가운데 계속되는데 너 감사할 수 있겠냐? 하나님은 이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그 고난 앞에서 대처하는지를 지켜보십니다. 결과는 어떤 것입니까? 신명기 8장 16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고 시험하사 따라하세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축복이 전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하나님이 시험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 1절에 보게 되면 100세 때 아들 이삭을 주신 후에 모리아 산에 너 손으로 내 아들을 죽이라 했습니다. 칼로 내려쳐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아들 데리고 갔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 산에 데려다 놓고 칼로 내려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칼을 거두어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노라. 이제야 내가 알겠다. 너는 너 자식까지도 나를 위해서라면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살펴보셨습니다. 여기서 내리신 것이 너는 믿음의 조상이라. 그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고난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가을에 오곡백화가 무르익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계절이 있습니다. 여름을 거쳐야 됩니다. 여러분 삼복도에 찌는 듯한 폭염에서 잎사귀가 축축 늘어집니다. 뜨거운 태양열을 받으면서 그들은 이 여름이 지나갈 때 가을에 풍성한 오곡백화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것은 일시적이고 항상 밤이 와도 그 밤은 늘 머무르지 아니하고 반드시 시간이 흐르면 아침에는 해가 떠돌 때가 오나니 우리 인생에 새아침이 밝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이 다니엘서 6장 10절에 나타나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신앙은 네 가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었다는 것은 잠시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다니엘 사자굴 속에 던져졌던 해가 BC 538년이었는데 예루살렘을 왜 향해서 창을 열었을까요? 예루살렘과 지금 다니엘이 있는 바빌론은 수만리길입니다. 그럼 비록 국무총리지만 그럼 포로 생활입니다. 그럼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쪽을 향해서 이 사람은 창을 열고 기도한 것은 약 400년 전, 이 다니엘 시대로부터 약 400년 전으로 그설로 올라가면 BC 960년에 솔로몬이 이 예루살렘에 최초로 하나님 성전을 짓게 됩니다. BC 960년에서 538년이면 정확하게 보면 약 40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것을 왜 바라봅니까? 나는 그곳에 갈 수가 없지만 내 사모하는 저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이 사람에게는 불일듯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 성전을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 계신 그 성전을 저는 사모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성전을 사모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섬기는 내 하나님 계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오늘 여러분 다니엘이 되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기도하는 두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솔로몬이 BC 960년경에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고 난 후에 성전에서 다음 같은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기도가 바로 열왕상 8장에 그대로 말씀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다니엘은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때 이 기도가 그대로 말씀으로 기록되어버린 이 말씀을 믿는 신앙이었는데 그 말씀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열왕상 8장 47절에서 4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약 960년, BC 960년경에 그런 성전 건축을 완공한 후에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한 것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 가운데 포로 잡혀갔을 때 사로잡힌 그 자리에서 이곳을 올 수가 없으면 이 건축한 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이 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기도할 때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두 번째는 철저한 하나님 말씀을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첫째는 성전을 사모하는 신앙,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반드시 내가 이곳에서 기도하면 나는 그곳에 갈 수 없어도 하나님 성전을 향해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이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의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의 신앙은 첫째는 성전을 사모하는 신앙, 두 번째는 말씀을 믿는 신앙이었고 세 번째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기도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따라하세요.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이 왔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면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가 바로 어떤 것입니까? 성전을 바라보는 신앙, 말씀을 믿는 신앙, 그리고 기도하는 신앙인데 결과가 어떤 것입니까? 모든 것들은 감사로 끝납니다. 이 사람은 감사하였더라. 지금 감사할 상황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사자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도하기 때문에 들어가야 됩니다. 바로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 사자굴에서 건져주세요. 하나님, 내 신앙 얼마나 위대하고 내 신앙 얼마나 하나님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기도 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감사하였더라. 왜 감사할까요? 말씀을 철저하게 믿는 신앙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미 그런 응답받은 것으로 믿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그 위기 상황에서도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은 믿음에 굳게 서라 말은 흔들리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리고 한 가지 감사하라. 이 말씀은 곧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결론은 한마디로 하나님, 지금 내게는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가 많고 시험이 있지만 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주실 걸 믿고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범사위 하나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를 멀리 떠나 살면서 세상 죄에 지치니 감자처럼 갈 길 모르고 몸도 마음도 병들었다고 온갖 죄와 허물 속에 방황하던 그 길 버리고 주님 앞에 방황하다 지친 이 몸이 목자 잃은 버린 양초 갈 길 몰라 헤매었다 온갖 온갖
주님
생각.